생때 같은 자식들을 보내고 6개월을 견딘 부모들 앞에서 미국의 눈치만 본 정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국가라면 국민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의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저 두 명도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제 서울로 가자. 그렇게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난 규모의 인파가 촛불을 들고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때 굉장히 감동이었고 아침에 그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날 밤에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왜? 정말 우리가 그 정도 장소를 빌려놨는데 사람들이 모일까?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두 여중생의 죽음에 무책임한 국가에 분노하며 촛불을 들었던 겁니다. 6개월 전 광장에서 필승 코리아를 외쳤던 그 마음 그대로. 그 제안이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자 열심히 뛰어다녔던 숨은 공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당시 의정부 지역 활동가였던 재종철 씨. 이 학생 두 명이나 죽었는데 가해자는 있는데 지금 죄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한국 국민들이 조한민국 앞에서는 어떤 안전과 생존권도 보장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건 발생 초기 단순 교통사고로 덮일 뻔했던 사건을 공론화시킨 사람이 바로 재종철 씨였던 겁니다. 이거는 좀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진상을 규명해보자 해서. 당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전국적인 추모 집회를 열었던 것도 그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재종철이라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의정부 지역에서 여중생이 죽었는데 같이 이 문제를 서울에서 좀 단체들이 모여서 좀 해결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미군 재판 무죄 판결에 대한 항의 시위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을 했는데 광화문 촛불이 타오르게 됐던 그 5일간 투쟁을 다 주도적으로 준비했었던 그 친구. 예, 그렇습니다. 우린 그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철도, 의정부 철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2003년 11월 20일 여중생을 사망하게 한 두 미군이 무죄 판결을 받은 지 꼭 1년째 되던 날, 최종철 씨는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25m 떨어진 선로 위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겁니다. 최종철 씨가 이 미선 이후 순위권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추적을 해내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정보기관들에 의한 한국이든 미국이든 타살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금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2002년 11월부터 시작된 대규모 촛불 집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는 줄었지만 1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촛불이 꺼질 무렵 미군이 무죄 판결을 받은 지 1년이라며 그가 다시 촛불을 들었던 겁니다. 그날 촛불 시위를 했기 때문에 이날 이 촛불 시위 때문에 누군가가 혹시 뭔가 그런 정치적인 테러를 한 거 아니냐. 하지만 경찰은 재종철 씨의 죽음을 사고사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료했던 겁니다. 14년 전 그가 점화시킨 촛불은 그의 죽음과 함께 꺼졌지만 어둠을 밝히고 진실을 비추려했던 그의 마음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